어떻게 말이 발굽을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새로 나온 연구가 드디어 어떻게 그리고 왜 말이 발굽을 가지도록 진화한 건지 설명해 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이나 얼룩말과 같은 말과의 동물들은 발 하나에 발가락 하나만 달린 유일한 동물로 아주 특이한데요. 그러나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전의 말들은 그 크기가 작고 숲속에서 서식했다고 하는데요. 발가락이 앞다리에는 4개, 뒷다리에는 3개였다고 합니다. 옆에 붙어 있는 발가락은 체중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주어 필수적입니다. 말의 서식지가 숲에서 초원으로 바뀌게 되면서 말은 더 크게 자랐으며 옆 발가락은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중간 발가락 뼈가 더욱 두꺼워지고 힘이 세졌습니다. 발가락이 하나로 변해가면서 더욱 빠르고 멀리 뛰는 것이 쉬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연구는 고대 말의 화석화된 뼈를 조사하여 어떻게 말의 뼈 구조가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했습니다.